테스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만 보죠.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채널과 관련해 채널과 소켓 관련해서 한 명의 사용자, 한 명의 유저가 여러 탭 혹은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several 한 어떤 채널들이 연결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잖아요. 싱크로나이제이션 among those channels. 요거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한글과 영어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one이 뭐랄까요? more than one. 이런 경우 봤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여러 서버, several 서버입니다. many users, plus many servers. 그죠? 자, 이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경우가 돼요. 서버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synchronization among servers.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서버 한 대는 뭐 뉴욕에 있고 또한 대는 서울에 있고 한 대는 도쿄에 있고 한 대는 베이징에 있다 하더라도 베이징 이 경우에도 이 서버들 간의 데이터가 서로 동기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의 어떤 데이터 원 데이터베이스로 할까요? 원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팩트의 근원 이게 오리진 오브 트루스 the origin of truth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 데이터가 참여인 경우 참여여야만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세계 전역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그때 그 대기 시간 없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에 대한 한 가지 재밌는 해법이 카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카프카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책한 권이 통째로 카프카에 관련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테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두 대의 서버만 생각해 보자. 두 대의 서버를 두고 이 서버를 동기화 그 사이에 다시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이렇게 열고 그죠? 열고 창을 두 개를 이렇게 터미널을 두 개를 열고 첫 번째 위에 있는 얘를 첫 번째 서버 밑에 있는 것을 두 번째 서버로 상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고 그죠? 초기화하고 다음에 첫 번째 서버는 피닉스 서버를 구동합니다. 믹스 피닉스 서버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밑에 있겠네. 요렇게 해서 피닉스 서버를 구동합니다. 그죠? 노드 이름을 요렇게 앱 요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피닉스 서버를 구동하고 자, 두 번째 서버도 구동하는데 두 번째 서버는 피닉스 서버 없이 그냥 백엔드로만 동작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서버에서 첫 번째 서버로 요렇게 접속을 하고 들어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서버에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을 보면 릴로드 시켜볼까요? 시켜놓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다 지워버리고 자, 첫 번째 로컬호스트에서 4000번 들어가보죠. 이 커밍 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지금 접속하고 있는 화면, 이거는 첫 번째 서버죠. 그죠? 왜냐니까 첫 번째 서버가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세번될 수가 없죠. 그이 상황에서 출력되고 있는 것들, I/O Inspector 제가 한 부분들이에요. 요거 여러분들도 I/O Inspector에서 출력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버에서 하는 게 뭐냐니까, 요걸 해서 두 번째 서버에서 Product Release를 준 거죠, 그죠? 그랬는데 첫 번째 서버에도 그대로 이렇게 Product Release 상태로 화면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서버와 첫 번째 서버 간에 일단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뭘려 하느냐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각 프로덕트 샘플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덕트들을 그 인벤토리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 보자는 거죠. 그죠? 뭐 줄여 나가면은 제 컴퓨터가 소리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돌리진 않겠어요. 여러분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컴퓨터 장을 잡아먹어요. 요걸 돌리게 되면 돌리면 여기 두 번째 서버에서 실행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서버에서도 이것이 실시간으로 요 재고 상태가 땅땅땅땅땅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두 번째 서버에서 돌린 내용이 이첫 번째 서버의 재고 수준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아이템의 재고를 표시하는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서버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두 대의 서버만 가지고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대가 아니라 뭐 2,000대 혹은 2만 대의 서버가 동기화를 시키려면 그때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죠. 그죠? 그때 쓰이는 기술이 바로 이 카프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쿠버네티스와 카프카죠. 쿠버네티스 플러스 카프카를 이용해서 서버의 대수가 두 대가 아니라 수천 대라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자, 그리고 코드 수정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교재의 교재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거는 좀 닫아 놓겠습니다. 닫아 놓고 채널, 아마도 쇼핑카트 채널인지 싶네요. 쇼핑카트 채널.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modify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modify subscription 호출되는 것이 cart updated라고 하는 여기서 intercept 했을 때이 펑션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이 이제 subscribe 하거나 unsubscribe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것은 subscribe. Like unsubscribe 아이템. 그런데 이 모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미 있는 모듈, 우리 위에서 이미 구성했던 이 모듈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딱히 이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이 펑션 자체도 통째로 제가 수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는데 역시나 제 생각대로 아무런 이상 없이 시스템이 잘 동작을 해요.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코드에서 이 부분입니다. Modify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현할 로직, 어디서 구현했느냐니까 Handout, Subscribe, Unsubscribe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구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 진행해 오셨으면 아마 지금쯤 머리가 엄청 아프실 텐데 정말 엄청난 기술이고 또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학습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남은 것은 요거예요. Track Connected Cart with Presence에서 그렇다면 이제 두 대의 서버든 100만 대의 서버든 100만 명의 사용자든 한 명의 사용자든 이 사용자의 활동, 그죠? activity라고 할까요? activities of numerous clients, users, and many servers. 서버들과 이용자들의 어떤 activity라고 할까요? 아니면 process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뭘 했었나요? 텔리메트리 했잖아요. 그죠? 텔리메트리. 기억나시죠? 텔리메트리 하고 매트릭스 했죠. 매트릭스. 자, 요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버의 관리자 측면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메커니즘을 제 10장에서 같이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